베트남에서 한국인 감독이 진귀한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인이라면 굳이 축구라는 종목을 꺼내들지 않아도 당연히 나오는 이름이 있죠.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미 베트남 축구의 영웅이자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워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미 5년 전에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죠. 동남아시아에는 AFF컵, 즉 아세안 축구연맹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동남아의 월드컵으로 여겨지는 대회인데요. 격년으로 열리는 대회인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대단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이 대회 조별리그 B조 최종전 미얀마전을 치렀습니다. 미얀마를 상대로 한 이 경기에서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3-0의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이 결과와 함께 AFF 대회에서 박항서 감독은 조별리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무패 행진했는데요. 심지어 그냥 무패도 아니고 무실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은 AFF 대회에 3번에 걸쳐 출전했는데 그 3번의 대회에서 전부 무실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진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전반 8분 미얀마에서 자책골이 터졌습니다. 전반 27분 베트남에 추가골이 넣었고 후반 27분에도 다시 한번 골이 터졌는데요. 그 덕분에 베트남은 3-0의 대승을 거두면서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시원하게 완승을 거둔 덕분에 베트남은 B조 1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3승 1무 12득점에 무실점, 대단한 기록인데요. 조 1위로 진출한 덕분에 A조에서 2위를 기록한 인도네시아 팀과 6일 4강에서 맞붙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베트남은 상대팀의 홈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주눅들지 않는 모습으로 인도네시아를 상대했고 결국 신태용 감독 또한 만만치 않은 전술로 맞서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며 0-0 무승부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이지 한국인 감독들의 멋지고도 치열했던 한판 승부가 펼쳐진 것이었죠. 한편 경기가 끝나자 두 감독 사이에서도 묘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서로 친했던 한국 감독인데 경기가 끝나고도 악수도 안 하고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여줬죠. 경기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이 더 강하다라고 못을 박아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신태용 감독은 그럼 왜 비겼냐? 라면서 불꽃 튀는 응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터뷰장을 뒤집듯 살얼음판인 분위기였죠. 2018년, 2020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서 AFF컵에 진출하면서 박항서 감독은 굉장한 성적을 냈습니다. 2018년에는 AFF컵에서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우승자의 자리로 밀어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그 이전에도 좋은 성적을 냈지만 박항서 감독은 이 우승으로 인해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이자 전설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설의 시작이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때부터 박항서 감독은 말 그대로 베트남의 국민 아버지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사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베트남의 축구 성적을 생각하면 박항서 감독의 성과는 영웅 대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2018년 AFF컵 당시 조별리그 A조에 속했던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성적은 3승 1무 8득점, 역시 무실점이었죠. 당연히 1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우승까지 거머쥐었던 것인데요. 그 다음 2년 뒤에 벌어진 2020년 대회에서 역시 B조에 속했던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3승 1무 9득점에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쉽게도 인도네시아가 다득점에서 베트남을 앞서 조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2위로 진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대단한 기록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AFF컵은 박항서 감독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베트남 축구협회와 이미 재계약을 하지 않고 베트남의 축구감독 경력을 끝내기로 협의한 박항서 감독은 이번 AFF컵 대회를 마지막으로 베트남 축구대표팀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무대라고 해서 박항서 감독은 결코 소홀하게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베트남의 축구대표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인데요. 3승 1무 12득점으로 지난 대회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얻었고 여전히 무실점이었습니다. 조 1위로 4강에 진출하면서 박항서 감독의 재임 기간 동안 3번에 걸친 AFF컵 대회
조별리그를 모두 무실점 무패 행진으로 마치게 된 것인데요. 세 번의 조별리그를 모두 합치면 12경기 중 9승 3무 29득점인데 심지어 실점이 전혀 없는 엄청난 성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AFF컵 4강에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회 4강전에 진출한 것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인데요. 놀랍게도 이 중 세 팀의 감독이 한국인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인데요. 동남아의 주요 국가들 대표팀 감독을 모두 한국인이 맡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부심이 생기는 일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붙게 되었고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맞붙게 되었는데요. 신태용 감독 역시도 인도네시아를 잘 이끌고 있어 2020년 당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 팀을 이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 대회와는 달리 벌써 4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기에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동남아에 진출한 세 한국인 감독 모두가 잘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매우 흐뭇한데요. 이렇게 유럽 감독이 아닌 한국 감독들이 동남아시아 주요 팀의 감독을 맡게 된 계기는 역시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재임 이후 베트남의 축구대표팀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으로 치솟았는데요.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진출하거나 아시안게임 4강에 오르는 것은 탈동남아급의 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 다른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AFF컵뿐 아니라 2018년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도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자카르타 팔림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무려 4강에 오르고 동남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는 2연패를 일궈내는 등 대단한 업적을 계속해서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축구팬들은 한편으로 박항서와 그의 조국인 한국 축구를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0대0 무승부를 펼쳤을 때 한 베트남 네티즌은 박항서의 고향을 응원한다. 한 번도 한국을 응원한 적은 없지만 박항서로 인해 나는 바뀌었다. 박항서의 지도 덕분에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면서 한국팀에 대한 응원을 전했습니다. 한국도 많이 강해졌으니 더 성공하기를 바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이다.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거둔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베트남의 축구팬이나 언론에서는 한 경기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마다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비판이 아닌 공격 수준의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을 장식하고는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AFF컵 당시가 그랬습니다. 당시 무실점으로 4강에 진출했음에도 조 1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베트남에서는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게다가 당시 4강에서 맞붙은 것이 동남아의 최강팀인 태국이었습니다. 베트남과는 라이벌이었는데 조 1위였다면 태국과의 경기를 피할 수가 있었기에 더 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베트남은 결국 4강전에서 결승에 가지 못하고 태국에 패배했습니다. 게다가 2021년에는 최초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면서 강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축구대표팀이 강해졌다고는 해도 다른 지역의 강팀들과 맞붙는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패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결과에 터무니없이 비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비단 일반 축구팬뿐 아니라 베트남의 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억측과 비난을 쏟아내어 한동안 박항서 감독이 애를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한 경기만 삐끗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비난은 언제나 솟아나왔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런 경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언제든 튀어나오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악플과 비난에 지쳐버린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마지막 대회까지도 완벽하게 치러내고 있는 중이라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제 떠나가는 그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잘 대접해서 더 오랜 기간 감독으로 모셨어야 베트남의 축구가 더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박항서 감독은 떠나기를 결정했고 베트남에게는 남은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의 축구대표팀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